일단은 그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최근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이 라이브 커머스 정확히 어떤 건가요? 라이브 커머스는요, 요즘에 되게 핫한 이슈잖아요. 네. 근데 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라이브 커머스는요, 라이브 스트리밍,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재생하고 제공한다는 라이브 커머스의 라이브 스트리밍과,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말하는 이커머스를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과 소통을 하면서 쇼핑을 하는 것을 라이브 커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 소통을 하면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인 정보를 전달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라이브 커머스는요,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고객들이 댓글창을 통해서 소통을 해요.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주고, 그 질문을 셀러분들은 이제 읽으면서 고객들과 소통을 하면서 질문에 답을 하고, 또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은 답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해드리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품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보통 홈쇼핑 이제 자기들이 기획을 해서 하는데 이제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채팅창 이런 걸 보고 이런 거 해주세요 하면 이제 그런 걸 실제로 테스트해보고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이 라이브 커머스에 처음 이제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남편이 몇 년 전에 중국에 출장으로 장기 출장을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따라서 그냥 처음에는 놀러 가는 듯한 느낌으로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뭐 골프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핸드폰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홈쇼핑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였더라고요. 그때는 라이브 커머스라는 단어도 모르고 그냥 중국에서는 이렇게 홈쇼핑처럼 이렇게 모바일로 보면서 구매를 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막연하게 정말 저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면은 나도 해야겠다. 다들 일반인 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빠르게 시작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막연하게 생각만 했었는데 나중에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더라고요.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이게 쇼핑의 흐름이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빨리 들어와서 이제는 기회가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이제 먼저 시작했군요. 네네, 맞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IT 쪽 우리 강해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할 줄 알았는데. 이 라이브 커머스를 누가 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모든 분들이 시작을 했으면 좋겠지만은 지역 경제를 지금 살리고 계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빨리 시작을 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시장에 들어오시면은 정말 매출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 시장이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좀 뭐 가르쳐 주셨거나 만나셨던 분들 중에서 소상공인 분들이 주로 어떤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주로 상담을 좀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경제 중에서 지금 저는 거제에 있어요. 거제에 있으면서 거제 특산품을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어보시고 가시더니 이렇게 또 강의 내용 중에서 접목을 시키니까 방송에 이 전체적인 흐름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로 어떤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었어요? 거제 유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가져왔거든요. 그 유자를 파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또 버섯. 버섯? 네, 버섯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작게 자기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건데 계획이 있는데 라고 하시면서 문의를 주신 분들도 계세요. 이제 이벤트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있고, 그리고 손이 워낙 금손이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일단 그냥 지역 소상공인 분들이잖아요. 그럼 되게 이제 뭐 부끄러워서 못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그걸 약간 설득하시고 하라고 하세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분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이제는 하셔야 된다는 거는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는 하시고 싶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대행을 맡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쵸, 많으세요. 네. 많으신데 대행비가 진짜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쵸. 그리고 홈쇼핑처럼 한번 방송을 했다고 해서 정말 폭발적으로 반응이 올라오고 매출이 늘어나는 건 라이브 커머스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방송을 하셔야 되는데 10회만 방송을 해주세요라고 대행을 맡기시더라도 네. 몇백만 원 단위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한 10번? 20번? 이렇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제일 자기 제품을 잘 알고 상품을 제일 잘 아니까 대표님들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설득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대표님들이 처음에는 어우 진짜 난 말 못하고 방송에서 긴장되고 버벅거리고 해서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생각보다 진짜 3, 2, 1 하시면은 말씀을 생각보다 잘 하세요. 진짜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고 대표님들 분들 중에서도 자기가 이렇게 말을 잘할 줄은 몰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라이브 커머스가 정말 지역 소상공인들 분들 꼭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약간 멈칫멈칫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좋을 것 같아요. 라이브 커머스를요,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비대면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인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고 쇼핑의 이 흐름도 많이 바뀌었어요. 회사를 다니는 모습과 학교를 다니는 모습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특히 쇼핑을 하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엄마 손잡고 우리 떡볶이 하나 먹으면서 장 봤던 시절 그쵸, 그쵸. 있잖아요. 그 시절을 지나서 이제 홈쇼핑을 전화로 하던 시절을 또 지나서 이제 PC로 구매를 하던 시절을 지났습니다. 예전에는 쇼핑 하나 하려고 하면은 컴퓨터 켜서 검색하고 공인인증하고 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모바일로 모든 게 가능해요. 그쵸,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더 이상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이게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유행처럼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이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이제는 어렵다고 피하지만 마시고요.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흐름이 됐군요, 하나에. 네, 그쵸. 이게 이제 뭐 피하면 이제 뒤처지는. 그쵸, 네. 그럼 이제 그 라이브 커머스 쇼핑 방식이 지금 이 시대에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길래 이거를 해야지만 매출이 증가하고 좋은 이제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라이브 커머스의 제가 최고의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들을 만나보면은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구매를 할 때 보지 못하고 상세 페이지만 보고 그쵸. 구매했을 때 혹시 실패한 적 있으세요? 사진 있고 그게 참 다르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진짜 저 같은 경우에도 옷을 샀는데 맞아요. 모델 핏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반품하기 쉽던가요? 아 아니죠 못하죠 맞죠 네. 그래서 보통 장롱 안에 있거나 아니면은 중고 거래나 친구들에게 그냥 주거나 이렇게 그냥 실패했던 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요 충분하게 방송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거 입어주세요 아니면 이거 맛이 어때요 매운가요 짠가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가요 이렇게 다들 질문을 하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쇼핑을 한다는 거에 불안감을 없애줘요 그게 최고의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신뢰감 형성에 좋습니다 사실 판매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님들이 정말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근데 피드백을 고객님들이 방송 중에 이건 어떤가요? 배송이 언제 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니까 이제 고객과의 소통에서 이제 신뢰감이 형성이 되고 물건을 다시 판매자 입장에서는 반품을 하겠다라는 이런 고객에 대한 신뢰감도 반품을 하지 않겠다라는 반품률도 낮겠네요 그럼 그쵸 반품률도 낮고 세 번째 장점이 또 구매 전환율이 좋아요 그것처럼 이제 반품률도 낮을 뿐더러 구매 전환율이 정말 좋은 게 우리나라에는 저는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돈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장바구니에만 담아둬도 이제 아유, 마음적으로 이제 그걸 샀다라는 심리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는 쇼핑에 이 결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근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구매 전환율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없죠. 뭐. 매출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라이브 커머스는 한 시간 동안 이 제품을 꼭 사야 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푸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구매 전환율이 좋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구매 전환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퍼센트가 낮아요. 낮아요? 네.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한 1%. 1%. 그리고 이제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5%에서 8%로 정말 구매 전환율이 그만큼 높고요. 그리고 정말 중국의 왕홍들, 중국의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왕홍들은요, 구매 전환율을 20%까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왕홍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인플루언서니까 자기 팬들이 사는 게 높은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이커머스 구매 전환율 비교해보면 거의 5배에서 8배가 그쵸? 높네요. 네. 제가 그 쿠팡 그 링크 있잖아요. 네네. 그거 블로그 해서 해보면은 0.01% 나왔거든요. 구매 전환율이. 네, 그렇죠. 그래서 0.3%, 0.1% 이렇게 정말 낮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게 놀라운 게 저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 할 때 이제 그냥 제품에 대한 이제 질문과 답변을 받는 줄 알았더니 아까 말했던 배송에 대한 것도 바로바로 해주니까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 굉장히 속도 시원하고 신뢰감이 훨씬 높아질 것 같긴 해요, 진짜. 네. 보통 이제 댓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후기창에 가면은 배송이 빨라서 좋았어요 라는 말들을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배송만 잘 그걸 해주셔도 신뢰감 상승에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 라이브 커머스를 이제 시작해야겠다, 어떤 소상공인분이 시작하겠다 하면은 어떤 뭐 장비, 준비 이런 게 좀 필요할까요? 저는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뭐 장비를 구매하고 카메라를 사고 또 조명 같은 거를 너무 많이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시다가 하나씩 필요한 거를 구매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게 또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필요해요? 카메라라든지 아니면은 조명이라든지 그리고 삼각대라든지 요렇게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럼 카메라는 뭐 우리가 뭐 DSLR 이런 거 쓰는 건가요? 아니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하나면요. 요즘에는 다 가능해요. 그럼 이제 스마트폰 다 들고 있으니까. 네. 그럼 이제 삼각대가 다이제 3,000, 5,000 정도 하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럼 그거 정도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집이 스튜디오가 되고, 세트장이 되고, 그리고 식탁이 정말 좋은 무대가 될 거고, 그리고 주방이 정말 좋은 세트장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딱 봐도 이게 무자본인데. 네. 이게 아까 이제 구매 전환율 보니까 엄청나잖아요. 네, 5에서 8%면 진짜 엄청나죠. 0.01%에 비해서 800배 말고 그런데 무자본 고수익이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무자본 고수익이 될 수 있는 좀 이유가 있나요? 보통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소상공인분들, 대표님분들, 지금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과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판매할 제품은 없지만 인플루언서 분들이라든지 모바일 쇼호스트 분들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나누어지는데요. 저는 이 판매할 물건이 있는 분들, 대표님분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하시기에 훨씬 좋은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을 하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물건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 물건을 판매를 하고 그리고 또 대행을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대행비를 진짜 아끼실 수가 있고 그리고 판매를 하면서 매출이 올라가고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가지고 또 홍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뭐 우리가 이제 라이브 커머스 한다. 그럼 이제 플랫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플랫폼은 어떤 게 있나요? 보통 요즘에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라든지 그립이라든지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또 쿠팡도 이용을 하십니다. 쇼핑 라이브나 그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기도 이제 이익을 봐야 되니까 수수료를 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얼마나 떼가요?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결제하는 거와 결제되는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하셨는지 아니면은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셨는지 거기에 플러스 방송 송출 퍼센트가 한 3%라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만 결제를 하시면은 퍼센트만 사실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수수료가 조금 적습니다. 적어요? 네. 아. 그립보다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저는 사실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권해드리고 있는데 그립 같은 경우에는 진입을 할 수 있는 이게 그 사업자 등록증과 그리고 통신 판매 업만 있으면은 쉽게 등록이 나서 방송을 빨리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 퍼센트가 높아요. 수수료가. 얼마나 높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2%. 네이버가 엄청 높네요. 네. 그래서 쉽게 접근은 할 수 있지만은 퍼센트가 수수료가 좀 높다라는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리고 네이버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파워 등급이 돼서 3개월 동안 800만 원과 800만 원의 이 거래와 그리고 300건 이상 거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파워 등급. 근데 지금 바뀌어서 작년 6월인가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등급이 새싹 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800만 원, 300건은 그 예전에. 스마트 스토어? 네네, 맞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그럼 이게 네이버 쇼핑 라이브는 일단 스마트 스토어에서 뭔가 좀 실적이 있어야지만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많이 내려와서 누구나 또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게 색상 등급으로 내려와서 200만 원의 이제 거래량과 그리고 100건의 그 거래량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죠.